후회라는 거는 후회 감입니다. 감정. 그때의 감정이죠. 치명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옮겼는데 아 옛날 생각나고 여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잘못 온 것 같아.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것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온 이유를 까먹었기 때문에. 인생을 갓생으로 만들어줄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책. 인생 갓생의 진정태입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 이직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없다라면 그 이직은 그냥 방랑입니다. 방랑을 떠날 거냐 원하는 목적지로 여행을 떠날 거냐 선택권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이직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해답을 주로 외부에 많이 물어봅니다. 아는 형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선배 예전 상사 하다가 가지고 아무리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은 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재미있는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하드 로즈라는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쓰신 집단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conformative bias라는 순응 현상에 빠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600년도에 네덜란드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신흥 부유층 세력들이 아주 예쁘게 생긴 튤립 봉우리를 지금의 명품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처럼 부의 상징으로서 집안에 갖다 놓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 그래요. 이게 점점 심화되고 더 경쟁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한 송이가 무려 금보다 비싸게 5만 달러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빠지게 되면 자신만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에 커다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직의 어떤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자꾸 외부적인 요인을 찾다 보면 방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직을 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만들어가면 오히려 빠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시기면 이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겠죠. 꼭 연차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직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하면 마켓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거죠. 많은 기업들이 회계 연도가 끝나는 연말이나 연초에 인력에 대한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때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속된 말로 뭐 3, 6, 9 뭐 이런 때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죠. 1, 2년 정도가 되면 일들이 좀 익어가죠. 그럴 때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테두리 가 좀 작게 느껴진다든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5년, 6년, 7년 이런 때 되면은 한 팀을 이끌어가고 내가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경력을 돌아보는데 길이 안 보이고 막혀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부 기회가 열려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는 거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초기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경력의 확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보상체계 또는 그 회사의 복지 수준 되게 달콤한 것이거든요. 밖에서 있었을 땐 그게 되게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만 보상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의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직급을 오히려 낮추고 연봉도 조금 더 낮추는 선에서 경력의 확장을 선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더 큰 시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30, 40대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꽃을 필 수 있는 시기에 그 가치의 구슬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 나이 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참 자원이 부족한 슬픈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취감을 잘 못 느껴서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취감을 어떨 때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열심히 했어요. 2초를 단축시켰어요. 기분 좋죠? 뿌듯하고 더 빨리 달렸어. 내가 좀 더 연습하면 더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아. 이럴 때의 성취감과 내가 2초를 빨리 다녔는데 5명, 10명 이 사람들이 더 축하해주고 좋아해줘요. 어떤 성취감이 더 클까요? 물론 내적인 기쁨과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사회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서의 스스로의 성취감에만 갇혀있지 말고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한다든지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앞에서 발표도 하고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도전도 하고 조금 더 확장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때 다른 차원의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후회요. 저도 이직을 한 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후회라는 거는 후회 감입니다. 감정. 그때의 감정이죠. 치명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옮겼는데 아 옛날 생각나고 여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잘못 온 것 같아.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것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온 이유를 까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직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과정으로 내 목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성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컴포트 존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일반적인 것, 규칙적인 것, 내가 편안한 것들 있죠. 이 영역들을 지켜나가고 싶은 것들이 일반적인 심리 현상인데 이것을 깨고 나가고 아니면 외부적인 자극에서 이게 깨지거나 할 때 fear zone이라고 해서 두려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될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이런 일을 시켰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 여러분들 패닉에 빠지거나 실수하고 한번 실수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성장 하려면 여러분들은 컴포트 존을 벗어서 두려움의 영역에서 학습 영역, 러닝 존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하나의 솔루션에 대해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까? 새로운 의지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쌓여져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인 성장의 영역, 그로스 존으로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의 성장이 회사의 발전과 어떻게 작용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은 대치관계다,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고 결국에는 이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대치관계를 병립의 관계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은 공존할 수 있다. 어떻게? 나의 성장의 목표가 회사의 성장의 목표와 부합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또 도전적인 문제들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갓생으로 바꿔줄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실수를 범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인사팀과 직접적으로 협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한국 사람들은 돈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